누구신가요? 실망시키지 않아요. 자, 여러분, 시스타의 효린입니다. 아이돌에서 디바로 홀로서기 도전장을 낸 시스타의 효린 씨입니다. 야, 멋지다. 아, 홍대이가 거의 마비가 됐었어요. 이동이 불가능하네. 정신 없으시죠, 요즘에? 네. 첫 솔로에서 긴장도 많이 한 상태라서. 네. 지금 좀 정신이 없는 것 같긴 해요.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저로 인해서 멤버들한테 피해를 끼칠까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. 일단 멤버들도 그렇고,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,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. 네, 힘입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좋아하는 연령대가 정말 다양하시잖아요. 홍기는 이미지 자체가 좀 약간 친근감이 있고, 밝고 그러다 보니까.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시스타의 효린 씨 좋아요. 예! 정말 많죠? 효린 좋아요. 좋아요. 잠깐만 나와봐요 그러면. 네. 효린 씨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? 아. 목소리죠. 효린 씨께 한 목소리. 우리 효린 씨 앞에서 섹시 댄스 한번 합시다. 셋, 넷. 어떻게 섹시합니까? 효린 씨 만나면 뭐 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? 안 하고 싶어요. 안. 부럽다. 아, 부럽다. 진짜 부럽더라고요. 느낌이 어때요? 폭신폭신해요. 누군지 아세요? 효린이. 효린 씨 아시는구나. 아, 내가 모르면 안 되지. 엄청 좋아하지? 엄청 좋아하시고. 아니 괜찮습니다. 아, 네. 저 주시는 게 아니구나. 예. 감사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네. 꽃 막 그냥 주시죠. 저 홍대 응원 꼭 해보실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회가 없었대요. 혹시. 와, 아, 진짜 맛있겠다. 우리 신랑이 팬이에요. 네. 네. 정말 떡볶이가 다르죠. 옆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? 어묵 국물이랑. 악수를 안 하죠. 질투시네. 근데 실제로 효린 씨 딱 보이니까 어떠세요? 아, 이뻐요. 얼굴 조금만. 그죠? 아, 근데 효린 씨가 내숭 없이 정말 잘 드시더라고. 야. 혼자 몇 개 주워 드신 거예요? 아주 잘 먹어요. 특별히 몸매 관리 같은 건 좀 안 하시는 거예요? 그래도 해야죠. 살이 좀 찌면 화면에 너무 안 이쁘게 나와서. 진짜 터프하게 씹어드세요.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스트레스 좀 많을 것 같아요. 걸그룹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. 여자라서. 홍대 하면 거리 공연이 빠질 수 없죠. 추운 날씨에 모인 팬들을 위해서 깜짝 공연을 선물한 효린 씨. 그렇게 팬들과의 만남을 마치고 효린 씨가 꼭 가고 싶다는 곳을 찾았습니다. 아, 여기 바로 고양이 카페.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그 매력에 푹 빠졌다고요. 엄청 귀엽죠. 진짜 좋아하죠?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. 동물대장 있으면 좀 네. 바뀌는 것 같아요, 다른 사람으로. 제가 꿈이 가수 말고 동물원에서 일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고. 고양이 좀 닮았어요. 효린 씨는 혹시 콤플렉스 같은 게 있으세요? 코 수술을 하고 싶어요. 아니, 코 좀 높아지게. 아, 높아지게? 그리고 또 굳이 콤플렉스라고 뽑긴 좀 그렇지만 공주처럼 여성스럽게 생긴 얼굴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. 제가 좀 약간 인상이 세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요. 네. 개성 있게 생겼다는 소리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데 이쁜 얼굴로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. 혹시 데뷔 후에 남자 연예인으로부터 대시를 좀 받아봤다든지? 저 진짜 한 번도 없어요. 뭐 남자분들이 봤을 때 제가 무섭게 생겼나 봐요. 저도 답답해 미치겠습니다. 답답해 미치겠습니다. 누구든 아니 오세요. 굳이 여자가 아니더라도 진짜 친구하기엔 정말 좋은 성격이거든요. 아, 근데 왜 무서워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이상형도 뭐 이렇게 자주 바뀌시는 것 같고. 저 이상형 안 바뀌었어요. 자주. 저 항상 강동원 씨 온리유. 아, 근데 이제 얘기 안 할 거예요. 그리고 강동원 씨 노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수지 씨, 뭐 카라 한승현 씨. 아, 굉장히 많더라고요. 상대가 안 돼요, 저는. 그래서 한 발 물러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. 이제 꽃게춤. 네. 네, 벌써 네. 장안의 화제거든요. 추시면서 좀 어떤 느낌 드세요, 본인이? 너무 과감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네. 안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냥 너무 과하다. 예. 이 기자분들이 우리 지금 효린 씨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아닌가. 순간 포착된 굴욕 사진들이 화제였죠. 저런 사진들 포착되는 거 아니죠? 아니, 상처를 받다기 위해서 황당해요. 내가 이렇게까지 했나? 이런 생각. 속상하네. 저 이 사진이 제일 황당해요.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? 저도 제가 보는 누나가 이런 모습 한 번도 못 봤거든요. 서유린 씨가 성격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. 가끔 화날 때가 있죠. 굳이 이쁘게 가만히 서 있는 걸 찍으셔도 될 텐데 왜 굳이 저런 걸 찍으실까?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무대 위에서 좀 몸을 사리거나 요즘에는 좀 열심히 안 해요. 열심히 하면 이렇게 찍힐까봐. 우리 기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하세요. 제가 무대를 좀 열정적이고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좀 이쁜 모습으로 있을 때 사진들을 많이 찍어주시고 이렇게 재밌게 찍어주시더라도 포토샵을 조금 잘 해주셨으면 여러분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2013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저 효린이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